이 에피소드는 1부 2부로 나뉘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 황상민의 시사 황심소. 긴급 속보, 경계 속보입니다. WPI를 통한 검사와 심리 상담,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WPI 워크샵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서 WPI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또는 검사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률과 황수정이라는 사람들이 위즈덤센터의 WPI 워크샵과 상담 사례 분석 자료들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연구, 저술한 자료인 양 판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수정은 과거에 2개월 동안 인턴으로 위즈덤센터에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WPI 검사 쿠폰도 100장이나 몰래 훔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상률 황수정이 이계헌과 공모하여 농협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WPI에 기초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상담사 자격으로 취직을 하였다고 하네요. 사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어떤 거짓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농협의 교육, 인사 담당자들이 이들의 사기에 넘어갔는지 염려됩니다.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은 아주 중요하고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WPI 검사가 개인의 성격과 특성, 심리 진단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WPI 상담이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률, 황수정, 이계현이라는 사람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지어 한 사람당 40만 원을 받고 검사를 해주는 상담사로 농협에 취직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와 기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임상률, 황수정, 이계현 이 세 사람은 마치 WPI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성격 검사 툴을 개발한 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농협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책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WPI 검사의 일부 로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짝퉁 WPI 검사까지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농협과 계약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농협 직원이라는 이계현은 외부에 따로 회사를 만들어 상담료를 빼돌리려 한다는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농협 직원이나 농협 직원을 아시는 분들은 이들의 거짓 사기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즉각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활동이 사기꾼의 농간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기 행위에 경각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이계현과 임상률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황심소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WPI 워크샵, WPI 검사, WPI 상담이나 교육 활동 등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도용 행위이거나 사기와 유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황심소에서 알려드리는 긴급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인터넷 뉴스도 북한 문체로 엄청나게 달궈지고 있는데 이게 참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퍼레이드로 봐야 할지 불안해야 하는지, 북한이란 존재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만 없으면 무시해도 될 정신나간 사람인데 핵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니 아무 신경도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전 솔직히 신경 안 쓰는데 요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서요. 어디 가서 함부로 이런 말 꺼내면 몰매맞기 십상이니 이렇게 황심소에 써봅니다. 가만 보면 협박엔 구체적인 몸값 요구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북한은 도통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고 돈을 원한다. 내 말 안 따라주면 핵 터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이 그렇게 돈이 없나요? 김정은은 분명히 자기 나라 국민들은 배고파도 신경 안 쓰면서도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핵은 장식용인 건지, 사용 목적인지, 땅을 더 갖고 싶은 건지, 북한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처럼 경찰이 되고 싶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계속 해오던 걸 하는 건지. 아빠는 김정일을 말하는 거죠. 네.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태도도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재와 압박 속 대화 추진이라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정부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걸까요? 김정은이 평화적 통일을 하자고 할 리는 없을 테고 핵을 쌌으면 쌌지 관경책에 꼬리 말고 수그릴 일은 없을 거고 신기한 건 문 대통령께서 한때는 미국 보고 한 번도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결의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다른 대북 대책인가요?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안보리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1차 핵실험 때 멈추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북한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걸까요? 그 와중에 미국은 끼어가지고 트럼프는 현재 어떤 마음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 건가요? 한때 세계 경찰 노릇한다며 오바마를 그렇게 까더니 이제는 중국이 잘못했네 어쩌네 남의 나라 통제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마치 자신의 책임은 막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른애들 같아요.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 나오는 우리나라 장관들이나 정치인들, 미국 사람들은 뭔가 중대한 논의를 한다고 양복 입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들인데 마치 첩보 영화나 정치 드라마처럼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뭘 하고 있기는 하는 걸까요? 척하면서 시간아 지나가라고 뭉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잘못하고 있다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현명한 태도일까요? 통일이 되긴 하는 걸까요? 담뱃갓 인상이나 인하를 추진할 때처럼 내 진영 의견일 땐 맞고 남의 진영 의견일 때는 전부 틀리다며 악각되니 그다지 심각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화는 빨갱이, 제재는 수국골통. 서로 말싸움만 하다가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아 뭐 또 시간은 흐르고 또 잠잠해지겠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긴 한 걸까요? 시사왕심소에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이룰 수 없는 흡수통일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련에서 기인한 대화와 제재라는 이중적인 태도는 체제 유지를 원하는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 유지를 부정하고 또 그것이 미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했기에 인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꼭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고 돈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도 기여할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하는 거는 돈 주는 것밖에 못하니까 우리 돈 좀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벌써 세뇌됐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 사연 주신 분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북한은요 재밌게도 돈을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근데 사실 돈 주겠다고 하면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나도 돈 주면 안 싫어. 돈 좀 줘요. 그런데 돈 주면 받아. 돈이 싫다고 나는 니들이 싫어. 가져가. 더러운 돈은 싫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주면 받아. 네. 입 싹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과 남한의 문제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저 자식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그러면 좀 더 번듯하잖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MB는 계속 우리하고 대화하면 내 말 들으면 돈 줄게. 아, 그게 제일 웃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이 전부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북한의 체제 유지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면 나라도 판다라는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MB나 박근혜 씨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 안 따라주면 핵들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북한이 그렇게 돈이 없나요? 김정은은 분명히 자기 나라 국민들은 배고파도 신경 안 쓰고서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알았죠? 그게 바로 중요한 체제 유지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돈으로 유지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면, 돈으로 유지되는 정권이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생각하지만은, 북한 적어도 선전이든 실제든 그 사람들은 체제 유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이렇게 김정은의 심리와 북한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잘 알까요? 그러게요. 내가 북에서 왔나? 저는 남에서 왔습니다. 저기 남쪽 지방이거든요. 저 태어난데도 그렇고 자란데도 그렇고. 심지어 경남이시잖아요. 경남.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김정일의 심리, 김정은의 심리를 탐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탐색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와. 청와대에서도 안 물어보고, 안기부에서도 안 물어보고, 국정원에서도 안 물어보고, 국방부에서도 안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권도 체제 유지를 그렇죠. 바란다고 알고도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로 딱 정리 못하는 게 공격받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받는 걸 두려워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 앞가림하려고 지 자리 유지하려고 그 짓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 국방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외교 국방하는 그 잘나신 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핑계를 엉뚱한 데 대고. 그럼 체제 유지를 인정해야 핵 문제가 해결되는데, 체제 인정을 공표해야 하는 분들은 좌빨이나 빨갱이로 공격받아 자리 유지를 못할까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혹은 흡수통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핵 문제도 체제 유지도 없앨 수 있을 거란 기적을 바라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정책 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그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MB 때나 박근혜 때나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는 거군요. 그럼요. 그분들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거나 하는 행동이 뭐 다를 것 같은데 전혀 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그랬다면 보여주기 행동. 아,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취하는 태도, 제재와 압박 속의 대화 추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협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협박하면서 제재와 압박, 그것도 우리가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또는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유엔과 국제사회를 동원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 네. 그리고 대화를 하겠대요. 그게 박근혜, MB 때부터 형성이 돼가 박근혜 시절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인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의문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근데 아까 아이로 비유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정말 잘 커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새끼야 라는 애정이 있으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때리고 혼내서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게 북한이 우리의 발목이나 안 잡았으면 좋겠어. 우리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옆집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층간 소음 좀 없으면 안 돼? 그 정도 마음이고 사실 그거밖에 안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협박을 하든 압력을 행사하든 조용히 해 까지를 하고 싶은 게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요? 오이, 자한 씨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게 지금 대북 정책과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위에서 외교 정책 하시는 분들의 기본 심리고 그분 그래서 이전에 MB 정책이나 박근혜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칼자루는 우리한테 없고 북한이랑 미국이 있는 거다.
이거네요. 그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아, 그걸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 운전대는 폐차된 차 운전대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넘쳐 팔리잖아요. 아, 그리고 그 차는 지금 레카차에 실려가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인정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것 네, 같은데요. 그게 바로 나만 내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찌질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라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내 성적이 지금 6등급이야. 그런데 인서울 하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하고 이야기할 때 얘 이 성적 가지고 인서울 안 됩니다. 이럴 때 그 엄마 아버지 그 이야기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집에 가서 애를 작사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넌 6등급이라도 인서울 가! 갈 수 있어! 아빠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아는 총장이 있거든. 어떻게 한번 알아볼게. 우리 아빠 멋있어! 이런 길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공감은 됩니다, 저는. 공감은 돼요? 네. 예, 공감되면 계속 우리 방송합시다. 네. 자,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한때는 미국 보고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신 듯 한데, 이제 다시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 이분 정확하게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된 상황. 그리고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지적하신 거죠. 그러네요. 나도 마음이 짠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안보리 제재나 이런 거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1차 핵실험이나 2차 핵실험 때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그때 미국하고 담판을 봐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연락사무소까지 개설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거든. 어디에서 어떻게 틀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까지 갔다는 거 혹시 들어보는 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뭐가 틀어졌는지 그건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네네. 예. 네. 그런데 남쪽에서 동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미국이 했는데 뭐 동의하고 말고 했겠어요? 그거는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아. 트럼프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네네. 그리고 장사꾼 중에서 트럼프는 뭐냐면 부동산 장사꾼이에요. 네네. 부동산 장사꾼의 기본 원칙은 뭔지 알아요? 부동산 가치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알아요? 그 가치는 물건 자체에 의해서 정해지기보다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져요. 아, 네네네. 그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네네. 그 땅은 엄청 비싸지는 거고 가치 없다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네. 어디가 뜬다 하면 왜 떠요? 사람들이 거기가 가치가 있는 동네고 가볼 만한 데고 사람들이 발걸음이 많이 옮겨지면 뜨는 동네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트럼프는 부동산을 할 때 항상 가치를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 하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싶은 이유를 부각시키면서 가치를 키운 다음에 팔아먹는 게 부동산의 최고의 거래 방법이에요. 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자기 그 대통령 별장지 다 놔두고 계속 자기 리조트에 열심히 가가지고 지내는 게 뭔데요? 대통령이 가서 지낼 만큼 좋다.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더라도 그 부동산 가치는 수십 수백 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네요. 와. 지금 본인 장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누구? MB도. MB도 그러셨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죠. 미국보다 그런 대통령을 빨리 선출을 했으니까. 아, 그러네요. 선진국이네요. 선진국이죠. 이제 MB를 다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 얻어내려고 할까요? 뭘 이윤을? 그럴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누구예요? 북한이 김정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그 친구 똑똑해. 그냥 심심해서 한 줄 알았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내하고 뭔가 좀 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가치를 계속 올리면서 비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걔 똑똑해. 게임의 룰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도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장사꾼의 논리로 보면 즐기는 거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즐긴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천박하잖아. 1차적으로 북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위협적이고 뭐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쏴야 되겠다고 할 때 이러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감히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떠들어대는 미친놈. 네. 히틀러도 그런 소리를 못했거든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소련을 이 무서워했던 거는 언제 인공위성으로 공격할지 모른다. 네.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먼저 쏴야 됐던 건 소련이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 방공업하고 난리를 쳤어요. 네. 그런데 그와 같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핵폭탄을 쏴야 된대. 그래서 그거를 요격을 미리 하려고 사드도 배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일본에서도 자위대가 그걸 날라오는 거를 사전에 우리가 태평양에서 막아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굳건한 자위대, 아니 그냥 자위대가 그냥 쏴댔다 할 때 바로 자위대가 그냥 한반도에 진주를 하죠 뭐. 네. 그러면 일본도 좋고 미국 그래 우리 뭐 굳이 미군을 보내니 자위대 보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면 그건 더 좋네. 그래서 아베하고는 할 이야기가 많아. 근데 그렇다고 남한 군인을 북한으로 보내자니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중국군이 밀려들어올 문제도 있고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데 누가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슈인데 그럴 때 그 위기 상황을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딱 단판을 지어가지고 우리 핵무기 가졌지만은 이제 그걸 폐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서로 국교를 갖고 체제를 인정해줍시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되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 돼요? 노벨 평화상 받겠죠. 그렇죠. 미국 역사에서는 닉슨이 중공하고 수교한 이상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돼요. 네.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놓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사람 장사꾼이라서 돈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얻는 것과 네. 조그만 돈을 얻는 거 있으면 본인은 오는 걸 얻을래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규모가 큰 걸 얻죠. 네. 장사꾼이기 때문에 더 이익이 한 배 나는 걸 할래. 열 배 나. 당연히 열 배 나는 걸 하지. 그게 불확실하든 뭐든 간에 내가 안 죽어. 쟤네들이 죽어. 이미 다 이야기 끝났잖아.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 패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옆에 있는 사람 패만 보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저 패보다 좀 낮게 놓으면 안 될까요? 이런 입장에서 계속 만나고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만 될 텐데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 그러셨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아. 내한테 그게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 안 했잖아요. 나는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나라에서 외교나 안보나 국방 정책을 한다는 그분들이 믿고 있는 통념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게 북한의, 인정하는 거고요. 네, 북한의 논리도 깰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럴 때 첫 번째, 네.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나?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해. 쟤들이 원하는 거 해줘.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현실감이 더 없게 들려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저는 왜 간단하게 들리지가 않는데. 그랬냐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세력보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면 국민 투표를 붙여요. 아,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더. 아니, 국민이 지지를 받고 싶다며. 받고 싶으면, 그래요. 이거 내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네. 인정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건이 뭔지 알아요? 박정희 정권인가? 전두환 정권 때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 유엔가입. 그렇죠. 아, 네. 오, 훌륭하네, 짠씨. 아,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가로 서로 인정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그게 체제 유지의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렇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에 대하나, DJ 대통령 때에 대하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은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이에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그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필요하겠네요. 그거를 옛날에는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를 속이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북한이 어쩌니 저쩌니 남 탓을 하고 있는. 와, 근데 블랙홀 같아요. 이 시사 문제에서 이 빨갱이 문제, 북한 문제는. 왜 그런 이런 식의, 왜 그런 거죠? 왜 이제 벌써 빨갱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아니, 저가 듣는 것 같은 느낌은 뭐 걱정이 안 되는데요. 해결하고 싶고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가지고 인서울 대학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현재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애를 두들겨 패고 억박지르고 또 애한테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달래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자기 일 아니라고 다 이런 사기를 치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적폐 세력을 정리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럴 만한 동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왜 엉뚱한 동력 타령을 해요? 지금 적폐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적폐를 없애겠다고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누가 적폐 세력을 없어요? 이 상황이 참은 거예요. 적폐 세력이 가지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험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잘하게 되는 그 짓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못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을 하는 게 맞지. 못된 시집살이를, 험한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엉뚱한 핑계를 내면서 본인의 잘못을 가바하는 짓이죠. 체제 유지 보장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로 절반의 대화 태도를 보였던 우리 정권은 북한의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의 전략은 미국과 일본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었군요. 정말 분하고 창피해요. 불가능이란 건 현실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창피한 게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해결도 못하고 삽질로 창피를 당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나라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두려워하고 로또를 바라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진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겠죠? 이 문제는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를 바라지 말고 우리 모두 잠깐의 촛불이 아닌 꺼지지 않는 촛불로 나라의 주인이 됩시다. 네,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짠씨. 저도 짠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빠져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게요. 살아 들어오기만을 기대할 뿐이에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아, 제니였습니다. 짠입니다. 네, 꼭 살아 들어오세요. 네.